여기랑 손잡았다고요? 네? 빅데이터요? 안전진단이요? 정말 LG화학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용입니다. LG화학이 GS칼텍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수! 그런데 LG화학과 GS칼텍스가 무슨 일로 함께하는 걸까요? 게다가 빅데이터라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LG화학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배터리를 선보이고 있죠. 2019년 5월부터 GS칼텍스는 서울 시내 주요 7개 직영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22년까지 100kW급 전기차 충전기를 약 160개 정도로 확장할 계획이랍니다. 이런 두 곳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시죠? LG화학과 GS칼텍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GS칼텍스 스마트 주유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배터리 충전과 주행 관련된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럼 LG화학은 빅데이터 분석과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활용해 충전기 패널로 배터리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확인된 배터리의 안전 상태를 충전기는 물론 운전자의 모바일로도 알려줍니다. 운전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배터리 안전진단,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업그레이드까지 한 번에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LG화학과 GS칼텍스는 이 목표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 제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맡아줄 여러 강소기업과 함께할 텐데요. 2021년까지 한국에서 실증 사업을 완료하고요. 세계 충전소를 거점으로 실증 사업을 확대해 2022년까지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한 뒤에는 거기서 멈출 LG화학이 아니죠.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성능과 배터리 잔존 수명 개선 등 배터리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사업을 발굴할 거랍니다. LG화학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해 전기차 업계의 발전을 위해 국내 전기차 분야의 다양한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래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LG화학이 바꿔갈 미래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꼭 해주시고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